응급제는 원래 흑연이 원료로 쓰는데 그 천연 흑연은 북한하고 중국에서 많이 납니다. 그럼 만약에 이 문이 닫히면 우리는 배터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인조 흑연으로 만들어서 응급제를 만드는 이 사업은 지금 당장은 사업성이 없습니다. 그러나 소재로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포항 제철 뭐 철을 만들어서 소재를 만들어 주듯이 지금 배터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에 소재를 만들어 주는 이런 큰 사업을 포항 케미칼에서 해준 거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소재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지금 뭐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이라는 게 배터리 산업이다. 이런 건 아마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배터리 산업을 잘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소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현재 배터리에는 양극재, 음극재,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공급하는 회사고 오늘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준공하게 됐습니다. 가장 큰 의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천연흑연밖에 생산하지 않았었습니다. 근데 인조흑연 음극재를 만들므로써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공사 기간 6월 말까지이며 2차 공사는 22년 6월 1일부터 23년 이런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그것도 인조 흑연 음극재 이것은 정말 포스코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. 민경주 사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적자를 감내하고 만들 수밖에 없다. 이 소재 산업을 우리가 안 하면 LG화학 SDI도 어려울 거다.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LG화학 SDI 그다음에 에코프로 전부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다 하겠다. 그래서 포스코 건설에 대해서 경상북도 계획을 다 해주면은 모든 지원을 다 해드리겠다. 쉽게 이야기하면 돈 벌도록 해드리겠다. 이 말씀을 네, 우리 포항이 2차 전지 선도 도시가 될 겁니다. 우리 양극재에 이어서 이제 음극재까지 포스코 케미칼이 생산해내니까 앞으로 리사이클까지. 그래서 이 배터리 선도 도시답게 우리가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. 우리가 보신 것 같은데요. 올해는 한꺼번에 흑연 앞으로 보내는 건